그러면 야 저건 꼬막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얼큰한 통태탕 고급진 음식 다 먹으시면 뭐가 좋았네 고급지게 우리한테 고급진 것이 우리 같은 거 먹게 아우 가맛만 있으면 다 되네요 아 더 맛있어 보여요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요 아분 잘 까시는데요? 아니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나서 나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. 간장, 맛술, 설탕 조금, 마늘, 고춧가루. 어머, 아. 어머, 그렇게 투박하게? 네. 이제 선우야. 여기에다가 동태 넣어줍니다. 두 분 어떻게 만나셨대요? 사내 커플 스타일. 사내 커플. 사랑이란 것은 사람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, 계속. 예. 바로 내 앞자리에 앉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사귀고 있더라고. 남자가 뭐 이래니 저래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, 내가. 결혼은 내가 알아서 넘어갔단 얘기야? 그렇지. 그건 아니지. 양파 넣고요. 군고추. 아 이거 아까 아침에 넣은 거죠, 어머니? 네, 아침에 나물 무칠 때. 만능이네요, 진짜. 두부도 숭덩숭덩 들어가고. 비카하고. 비카하고. 야. 와. 아따 맛있겠네. 준비하러 고생했네. 예. 나는 맛있는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. 자기하고 같이. 요. 진심. 아, 아 어떤 거요? 쫄깃쫄깃 맛있네요. 확실히 젖장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깊은 맛이 나고 근데 이게 젖장이 이렇게 찌개에도 들어가요 어머니? 네 저희는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찌개, 국, 뭐 나물 해년마다 다른 거죠 만능 소스네요 동태탕 먹다 보니까 우리 옛날 놀러가가지고 정동전, 전동진 거기 가서 동태탕에 소주 한잔 했던 거 생각이 나나? 그랬나? 나 생각이 안 나는데 오! 지금 말실수한 것 같은데. 저 동생이 아니었나?